돈을 준 사람, 또 받은 사람, 받은 장소, 날짜, 그 경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 검찰 조사 관련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쌍방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검은 엉터리 조작으로 죄도 안 되는 사건으로 영장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는 당당하게 소환에 응하겠다며 비회기 중 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소환조사 일정에 협조했습니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각종 핑계를 대며 자신들이 제안한 30일 이전의 조사는 모두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끝내 비회기 기간에 영장 청구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러한 검찰의 행태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물타기 하고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로 야당의 분열을 유도하겠다는 시커먼 야욕의 발로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도한 소환조사 방침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를 결론으로 정해놓고 엉터리 조작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멈추십시오.